가을 이맘때쯤이면 대한민국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은 붉게 물든 단풍을 즐기기 위해 전국 각지의 사람들로 붐빕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창원시에서 왔습니다. 천안에서 왔습니다. 예, 부산에서 왔습니다. 많은 등산객들이 모이다 보니 각종 산악사고가 가을철에 집중돼 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쉼없이 뛰어가는 산청소방서 산악구조대원들. 어디다 지금 해야? 와, 그래. 운동화를 신고 산을 오르다 미끄러진 것. 움직일 수 없는 환자의 발을 대신해 대원들이 번갈아가며 환자를 업고 산길을 오르지만 숨이 턱에 찰 정도로 힘이 듭니다. 산악사고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화재 구급활동까지 책임지고 있는 산악구조대. 또 산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거센 비바람에 앞을 가늠할 수도 없는데요. 여기 또 신고자와 계속 통화합니다. 통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자와 연락도 닿지 않는 상황. 여기 보면 체온조작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많이 좀 염려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원들의 마음은 다급하기만 합니다. 비가 많이 와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에 뛰어갈 수도 없어 마음은 답답하기만 한데. 상태 호전되어서 자유로 내려올 수 있다고 취소되어서 그냥 우리 내려왔습니다. 상황 종료. 귀가를 준비하던 그때 심상치 않은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마비 전사 거치는 못. 아예 거동 거동이 안 되나 어쨌든 거동이 안 돼. 아. 지리산의 빗줄기는 점점 강해지고 3시간의 산행으로 대원들의 체력은 이미 바닥나 있는 상태입니다. 04-06이 변기 막터 그 부분이나 다시 지리산에 구조가 필요한 위급 환자가 발생한 걸까요? 예, 변기 막터라고 저 장터목 천왕봉 장터목 밑에 쪽 변기 막터 있거든요. 그 부분에 이제 온몸 마비증세가 온 사람이 한 분 계시다가 예. 지금 내려오자마자 또 올라가시. 예, 지금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환자는 마비 증상으로 움직일 수 없고 밤부터 계속 내린 폭우로 환자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오늘만 두 번째 구조 출동인데다 빗길인 탓에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지는데요. 하지만 환자의 생명이 위급하기에 대원들은 서둘러 환자를 찾아갑니다. 2시간의 등산 끝에 로터리 대피소 인근에서 마비 증세를 보이는 환자를 만났습니다. 저쪽이야. 저게. 많이 와요. 탈진과 마비 증세를 보이며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아, 팔이 지금 그게 오네. 마늘 것도 지금. 패시 위에서 다 들려. 팔 패시. 마비 증세는 좀처럼 나아지질 않고 응급 구조사가 사력을 다해 환자를 보살피지만 고통은 쉬 가시질 않습니다. 지금 호흡하고 양손 팔의 경직이 지금 자꾸 경련이 일으켜 가지고 지금 마사지 해 놓고 괜찮으면 다시 내려가랍니다. 마비 증세를 보이던 환자는 급기야 어지럼증에 구토 증세까지 보이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환자의 상태는 점점 악화돼 가고 대원들은 더욱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결국 한 사람이 걷기에도 힘든 산길을 대원들은 환자를 등에 업고 산을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거센 비바람에 헬기 구조는 불가능한 상황. 빗길에 환자를 업고 가파른 산길을 내려오는 건 산악구조 대원들에게도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내려오다 환자에게 간단한 운동을 시켜보는데요. 그리고는 환자가 산길을 걸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업혀 가면은 다시 저 경직되고 마비가 더 되니까 조금 움직이게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움직여야 체온도 올라가고 마비 증세가 조금 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곱게 해가지고 나도 다시 또 좀 가서 또 업고 이렇게 하려고 네, 지금 그렇게. 점점 심해지는 마비 증세를 호전시키기 위해 환자를 걷게 하는 건데요. 하지만
탈진 환자가 산길을 걷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환자의 몸을 꽉 붙들고 있는 대원에선 탈진 환자이기에 혹시나 산길을 내려가다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조활동을 벌인 지 4시간, 점점 산길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가르칩니다. 네. 네. 쌤, 지금 상태가 좀 괜찮으셨습니까? 조금 보정됐어요. 다행히 산을 내려오면서 환자는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지리산에 어둠이 내리고서야 구조대원들과 환자는 안전하게 마을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지리산 정주를 위해 서울에서 내려왔다는 환자.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산행을 강행해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준비를 좀 안 하시고 오셨습니까? 아니, 준비는 했는데 식사를 이제 전혀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 잠도 잘 못 잤고 그러면 좀 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오셔갖고 애써주신 데 대해서 고맙겠네요. 궂은 날씨 속에서도 구조대원들의 치열한 사투로 한 생명이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산악구조대원들이 있기에 지리산 등산객들은 오늘도 무사한데요. 늦은 밤, 산악구조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대원들. 요 구조자 일명 구조하여 자가 기소 조치 후 기소하였습니다. 소방본부에 구조활동을 보고한 뒤 또 다른 출동을 위해 대기합니다. 9시를 훌쩍 넘긴 시간. 늦은 저녁 준비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저녁 식사는 대원들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에 오늘은 막내 박신 대원의 손이 바쁜데요. 식사는 팀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팀에서도 가장 막둥이고 그리고 요리도 제가 제일 잘해가지고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추위를 녹여줄 따뜻한 국물까지 준비하고 식사하세요. 오늘은 굳은 날씨 속에서 고생한 팀원들을 위해 타켄스 팀장이 조촐한 삼겹살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저 같았으면 안 나왔을 텐데. 여기가 가족 같은 분위기에 저희들은 집에서 와이프랑 같이 자는 시간보다 우리 동료랑 같이 이렇게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막 느낌 없이 그냥 가족끼리 먹고 이렇게 해야 서로 믿음이 가지고 현장에서도 서로 구조 활동도 잘하고. 구조 업무는 팀워크가 중요하다 보니 대원들은 가족이나 다름없이 지낸다고 하는데요. 동료와 함께 힘든 구조를 마치고 먹는 식사는 꿀맛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늦은 밤. 업무 보고서를 쓰던 막내 박신 대원의 표정이 좋지 않은데요. 다리를 쩔뚝거리며 어디론가 향하는 박신 대원. 끊임없는 산악구조에 다리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가을철이 되면 하루에도 지리산을 서너 차례 오르기 때문에 구조대원들은 무릎과 발목에 통증을 달고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증이 오더라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선 산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 개의 도에 걸쳐 있어 웅장한 자태를 자랑하는 지리산. 어느덧 지리산에도 가을을 넘어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산청소방서 산악구조대에는 대원 5명 외에 제6의 멤버가 있는데요. 바로 인명구조견 번개입니다. 올해 3살인 번개는 골드리트리버로 사람들에게 친근하고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데요. 박영윤 대원과 지난해 12월부터 호흡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들어가! 들어가! 뛰어! 박영윤 대원의 구령 한마디에 길고 어두운 터널을 단숨에 건너는 번개. 다음은 사다리 건너기입니다. 올라. 이번에도 박영윤 대원의 구령에 가뿐히 사다리를 오르는 번개. 공중에서 흔들거리는 사다리지만 번개는 한 발 한 발 조심히 내딛습니다.
야지에 나갔을 때 사다리가 있어가지고 사다리도 타야 되고 그 경우에는 또 굴도 있어가지고 굴도 수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입니다. 번개는 각종 재난사고와 산악사고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데요. 모의 구조 훈련으로 번개의 실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사람 냄새만 나면 됐다. 거기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으세요. 예. 오지마, 큰일 갈라 그래. 인명구조교는 사람보다 만 배 이상의 후각과 40배 이상의 청각 능력을 가지고 있어 실종자 수색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인명구조교입니다. 야간으로 놀라지 마시고. 전국의 인명구조교는 19마리, 경남에는 번개와 강찬 두 마리의 구조견이 있습니다. 번개는 국제인명구조견 능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구조견으로 지난 1년간 산악조난과 실종사건에 투입되어 그 임무를 수행해왔는데요. 특정한 사람의 냄새를 맡아 찾아내는 추적견과는 달리 번개와 같은 구조견은 일반적인 사람의 냄새를 맡아 구조를 한다고 합니다. 드디어 번개가 실종자를 찾아낸 것 같은데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번개는 어떻게 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 걸까요? 보통 실종자들은 탈진을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안 움직이는 상태에서 있고 일반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습니까? 일반 잘 움직이는 사람은 반응을 하지 않고 누워있거나 앉아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사람한테 반응을 합니다. 위험한 구조 현장에서도 서너 명의 몫을 거뜬히 해내는 산악구조대 제6의 멤버 번개. 지리산을 찾는 등산객은 6인의 산악구조대원으로 인해 더욱 안전합니다. 다음날 오전, 구급차와 소방차를 뺀 차고지에서 대원들이 바삐 움직이는데요. 계곡에서 로프와 고리로 사람을 구조하는 티롤리안 브릿지 훈련입니다. 로프 하나만 잘못 연결해도 큰 사고로 빚어질 수 있기에 출동이 없는 시간엔 틈틈이 구조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불어나 장마로 인해서 불어나 물로 인해 계곡을 건널 수 없이 저희가 이 줄을 쳐가지고 사람들이 건널 수 있게 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곡이 아닌 좁은 차고지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근무 시간에는 지금 출동이 걸리면 출동도 해야 하고 지금 공간 때문에 협소해가지고 지금 차고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산악구조대원들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항상 쉬지 않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고에 대비해 대원들이 한창 연습을 하고 있을 그때 박영윤 대원은 어딘가를 향하고 있는데요. 그의 차에서 아주 특별한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차에 사진이 있는데 이게 누구 사진인지. 저하고 한 4년 이상 현장에서 활동하다가 한 1년 전에 은퇴한 환디라는 구조견입니다. 박영윤 대원이 핸들러로 처음 호흡을 맞춘 인명구조견 반디. 4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구조 임무를 수행해온 반디는 1년 전 은퇴를 한 뒤 인근 농장에서 새로운 주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반디는 잘 있습니까? 잘 있습니다. 어이 반디! 옳지 반디! 반디를 보자 반갑게 다가가는 박영윤 대원. 다리가 많이 아파. 끌고 다니다 상처도 있고. 아이고 짜겠네. 4년간 70여 차례의 구조 현장에 투입돼 수많은 실종자와 사망자를 찾아낸 반디는 수많은 업적만큼이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디의 뒷다리는 오랫동안 산길을 뛰어다니며 인명구조에 나선 탓에 걷기에도 힘들 만큼 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다리를 지금 영 못 쓰네요. 걸어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영 지금 관절 상태가 영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습니다. 빨리 은퇴를 시켰어야 되는데 제 욕심 때문에 은퇴를 빨리 못 시켜가지고. 반디에게 늘 엄했던 박영윤 대원. 수많은 구조활동으로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된 반디를 볼 때마다 응? 안쓰럽기만 응? 합니다. 빨아보겠어. 이야기 옛날에 반디한테 먹이던 건데
뭔 얘기입니까? 네, 진통 소염제입니다. 네. 지금 박영윤 대원이 반디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이 한 통의 진통제밖에 없습니다. 반디 앉아. 우야, 잘 있어. 갈게.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디와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는 길. 뭔가 불안해 보이는 반디. 이내 아픈 다리를 이끌고 박영윤 대원에게 다가갑니다. 이 올라가면 또 다리 아프다. 지차라고. 반디 이리 와. 옛날에 지차거든. 에이, 반디 이리 와. 반디도 산길을 누비며 생명을 구조했던 그때의 기억이 나는 걸까요? 이젠 평지에서 걷기도 힘든 반디지만 사람의 생명을 구하던 그때가 그리운 것 같습니다. 반디를 만나고 올 때마다 박영윤 대원의 마음은 무거운데요. 늘 고생만 시킨 자신 대신 새 주인과 함께 반디가 행복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한편 산악구조대엔 한 건의 사고가 접수됐습니다. 요즘 뭐 하시네? 출동 명령이 떨어지자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긴급하게 출동하는 산악구조대원들.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출동하시는 겁니까? 지금 일급 환자 같은데 환자가 지금 감나무에서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지금 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자 상태가 어떤지 몰라가지고 지금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119입니다. 아, 예, 119입니다. 예. 감나무에서 떨어지셨다며. 예. 이맘때 산청에서는 지리산의 산악사고도 많이 일어나지만 감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고도 빈번히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듯한 구급차량. 아줌마, 저 오행수라면은 이쪽에서 올라가면 됩니까? 오행수. 유전말. 오행수. 위에가 뭘 먹으리나 오래 안 되고. 유전이라면 유전. 예, 유전이야, 그래. 예. 감나무에서 떨어진 사고의 경우 대부분 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위치 파악이 쉽지 않은데요. 사고 인근 주민들에게 물어 찾아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고불고불 산길을 한참 달린 후에야 드디어 사고 현장이 보입니다. 환자는 감나무에서 떨어져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 사고 현장에 도착하자 구조대원들이 바빠집니다. 허리는 괜찮습니까? 허리는 괜찮다면 가슴이 또 가슴이 아프시고. 예. 아니 저기 우리 그 등인 쪽이 아파.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등이. 예. 허리는 괜찮은데. 허리는 괜찮아요. 5m 높이의 감나무에서 작업을 하다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진 건데요. 사고로 환자는 팔에 심각한 골절을 입고 고통을 호소하는 상태입니다. 빠르게 응급처치를 끝낸 대원들은 환자를 안전하게 병원으로 후송하는데요. 저 여기서 자살을 해야 됩니다. 아, 감싸다가 떨어졌어요. 감나무에서. 병원으로 후송하는 와중에도 감나무 수확이 한창인 이곳에는 감나무에 올라가 수확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선 매년 가을철이 되면 감나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마을 초입에서 사고자의 어머니를 만났는데요. 어떻게 돼서 그랬어?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 팔이 부러졌는데 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우선 그래도... 검사해봐야지. 뭐 걱정하지 마셔. 아유, 이렇게 된 거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맨날도 버클에 위험하다고 하면서 왜 다 그걸. 아유. 괜찮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팔만 보셔진 것 같아요. 예.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순간의 사고로 노모에게 걱정을 끼친 것 같아 마음이 더 아픈 아들입니다. 산청에는 큰 병원이 없기 때문에 환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선 인근의 진주까지 가야 하는데요. 30분 이상 가야 하는 거리. 조금이라도 더 빨리 환자를 후송하기 위해서 대원들은 서두릅니다. 드디어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어디가 제일 불편해요? 살이 부러져가지고 오른쪽 팔이. 여기. 예.
옆구리는 어때요? 의료진에게 환자의 상태를 알려주는 것도 구조대원의 임무 중 하나인데요. 옆구리 쪽에 뒤에 상처 났다 그러더라고요. 이쪽이 아파요? 네. 아니 거기도 안 아프고 뒤에. 뒤쪽에? 네, 네. 네, 알겠어. 환자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지금은 알 수 없죠. 엑스레이 찍어봐야 되고. 골절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인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옆구리 쪽 늑골 골절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봐야 되고. 환자를 무사히 병원으로 후송하고 나서도 대원들은 쉽게 환자의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한편 어둠이 찾아온 산악구조대 사무실을 지키던 박영훈 대원이 심상치 않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이에. 우리가 가면은 부축을 해가지고 내려오시든지 우리가 업고 내려오시든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어둠이 내린 지리산에서 긴급하게 구조 요청이 들어온 건데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세석 대피소에서 등산객 한 분이 심장이 좀 안 좋은 모양입니다. 호흡 곤란이 오고. 이미 밖은 앞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짙은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위급한 환자가 있기에 출동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마을을 막 벗어나기 시작한 구급차가 잠시 멈추는데요. 차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환자에게 필요할지도 모르는 약을 구하기 위해 약국을 찾은 겁니다. 지금 출동 나야 하는데 우리는 에어컨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더 좋습니까? 예, 네, 그럼 이걸 요거 일단 가져가겠습니다. 예, 여기 내 지금 내가 좀 갖다 드리라 그러겠습니다. 예, 예. 아 바로 뒤에 소방서에 있습니다. 박용윤. 예, 예, 예.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구하고 구조대원들은 다시 지리산으로 향합니다. 거린 마을에서 환자가 있다는 세석 대피소까지는 평소 2시간 정도 소요되는 등산길. 한치 앞도 구분되지 않는 칠흑 같은 산길이기에 구조대원들도 3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약만 일단 먹이고 밤에 내려오면 더 그거 위험하니까 내일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생일이라고. 작은 불빛 하나에 의지해 등산을 하다간 쉽게 길을 잃을 수도 있는데요. 멀리서 웅성거리며 모여있는 등산객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요. 아 그래 우리는 데도 오는 사람이 있던가요? 안녕하세요. 내려가십니까? 아니 우리는 이제 요 아까 불빛이 보여서 울산으로 왔네. 일단 한 달. 예예예 예,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다행히 조난자가 아닌 국립공원 직원들이 불법 산행 단속을 나온 겁니다. 산행을 한 지 3시간 만에 세석 대피소가 보이고 도착을 하자마자 대원들은 구조 요청을 보낸 환자를 찾는데요. 아, 예, 그래요. 인장? 예. 아, 잠깐만. 여기 원래 뭐 질병이 있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질병 없었어요. 예, 없었는데 요번 같은 경우는 좀 처음인데. 예. 안정을 좀 취하시고 오늘은 지금 내려가면 더 부담이 오거든요. 더 부담이 오니까 좀 오늘 저녁 휴식하시다가.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약을 건네고 일단 환자가 안정을 취하길 기다리는데요. 그때 또 다른 환자가 발생했다는 제보가 들리고. 무릎이 어떻게 상처가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기 성삼재에서 여기까지 오늘 당일 종주를 해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다 보니까 무릎이 아프다니까요. 오늘 하루 쉬지 않고 16시간 동안 산행을 감행했다는 등산객. 뛰지는 못하고. 여기가 어디가 안 좋으신가요? 발을 디디지 못할 정도니까 좀 뭔가 연골에 뭐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도저히 안 되면은 헬기를 띄워야 되고. 뛸 수 있으면 걸을 수 있더라도 종교하지 마시고 저 밑으로 그림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자신의 체력을 과신하고 무리한 산행을 하다 벌어진 사고였는데요. 밤이 늦어 이대로 하산을 하는 건 환자와 대원 모두에게 위험한 일. 대원들도 세석 대피소에서 머물며 환자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여기 싸면서 같이 상황을 보고
내일 아침에 구조 방법은 내일 아침에 판단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대피소의 밤은 이렇게 깊어갑니다. 다음날 아침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안개가 심하게 끼고 바람까지 세차서 다른 등산객들도 발목이 잡혔는데요. 지금 기상 상황이 안개도 막 끼고 바람도 너무 세가지고 헬기 뜨는 거는 지금 불가능하거든요. 조금 있다가 몸 좀 추스리시고 그림으로 내려간다. 기상 악화로 헬기가 뜰 수 없는 상황. 아니 좀 있다가 대원들이 환자를 직접 후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개가 계속 끼고 바람이 자꾸 강해져서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고 지금 한 조금 있다가 화상해야 되겠습니다. 대원들은 최악의 기상 상황에서 환자를 데리고 무사히 하산을 할 수 있을까요? 어젯밤 안정을 취한 덕인지 환자는 어제보다 상태가 많이 호전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지리산은 가파른 산길이 많다 보니 무릎을 다친 환자가 하산을 하기엔 쉽지 않은데요. 대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힘겨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천천히 지나갑시다. 무엇보다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인 상황. 새석대피소에서 거림마을까지는 평소 1시간 30분이면 충분히 내려오는 산길이지만 무릎이 아픈 환자가 있어 평소보다 시간은 서너 배가 더 걸리는데요. 가파른 길을 만날 때마다 대원들은 환자를 부축하며 힘겹게 산길을 내려옵니다. 가파른 산길과 사투를 벌이며 한참을 내려오던 중 지원을 나온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지리산의 변화무쌍한 날씨와 가파른 산길과 싸워야 하는 산악구조대 일이지만 늘 함께하는 동료가 있어 대원들은 힘을 얻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산악구조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하산길. 산악구조대의 도움으로 환자는 무사히 산을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아, 그 산악구조대원이 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고생들도 너무 많이 하고 계시구나. 오늘 피부로 진짜 많이 느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리산을 찾은 등산객의 안전을 지키는 산청소방서 산악구조대 16인. 오늘도 그들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지리산을 힘차게 오릅니다. 경희야, 남경아, 아빠 저 TV 나온다. 공부 열심히 해라. 우리 지훈이 기말고사에는 성적이 조금 올랐으면 좋겠다. 최경은 군사 결혼 정말 축하한다. 그 안전 산행을 하셨어요. 좋은 기운을 갖다 많이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타는 소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산악구조대 화이팅!